평화로운 시골에서의 하루. 저 멀리 정재열이 혼자 앉아있다. 표정이 어딘가 슬퍼 보인다. 저기요, 왜 혼자 그렇게 앉아계세요? 그냥 있는데.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이는 어디 있어요? 몰라요? 저한테 그걸 왜 물어봐요? 제이씨의 행방을 묻자 기분이 더 안 좋아 보이는 재열. 제이씨를 찾아봐야겠다. 제이야. 아무도 없다. 화장품만 두고 사라진 제이. 과연 그녀는 어디로 간 걸까? 제이 어디 갔어? 몰라, 나한테 물어봐 그거를. 너 어떻게 알아? 화를 낸다. 과연 무슨 일일까? 무슨 컨셉이야? 왜 나를 손을 내놓는 거야? 제이야! 여기에도 없는 제이. 제이야! 실사고 있는 걸까? 어디에도 그녀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제이야! 제이야! 어디로 간 거니? 과연 그녀는 어디 있는 걸까? 나는 그녀를 기다려보기로 했다. 제이가 드디어 오고 있어요. 제이야, 어디 갔다 왔어? 촬영하고. 왜 이렇게 근데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왜 혼자 촬영하러 갔어? 같이 가지 누구랑? 갈 사람이 없어서. 갈 사람이 없어? 오늘따라 평소보다 더 멀어 보이는 평상과 장독대의 거리. 왠지 모르게 오늘 제이의 눈이 더 슬퍼 보인다. 왠지 모르게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더 까매 보이는 재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었던 것일까? 제이씨, 뭐 안 좋은 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 기분 안 좋을 때 화장 좀 진하게 해야 되거든요. 아, 네. 왜 안 좋아요, 기분이? 아, 그냥. 그런 그녀의 뒤로 들리는 누군가의 웃음소리. 하지마. 신발도 신지 않고 나온 그녀. 재열은 제이의 절친인 현서와 너무나도 다정하게 놀고 있다.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현실이다. 아, 몰라. 잘다. 안녕.
한서야. 어? 나 보고 있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래도 되는 거 맞아? 뭐가? 너 정주일이랑 원래 이렇게 친했어? 어 그럼! 원래 친했어. 그녀의 뻔뻔한 표정.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한다. 왜 무슨 일 있어? 뭔가 오늘 제이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지 않았어? 어, 제이를 오늘 못 봤네. 늘 붙어있던 현서와 제이지였지만 선서는 갑자기 제이에게 관심이 없어졌다. 나는 이대로 있을 수 없었다. 사건의 전말이냐?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최측근인 PD들에게로 향했다. 드디어 시작된 스튜디오 촬영. 촬영 들어갈게요. 하이. 롤. 스튜디오 촬영이 한창이다. 어? 사이가 좋아 보인다. 오, 다행이다. 내가 잘못 보고 오해를 한 거였구나. 네, 촬영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안 피던 나뭇가지 담배를 피고 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부터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건지 밀착 취재를 시작한다. 갑자기 제이와 재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어디 있는 걸까? 현서야, 정재열이랑 강재희 같이 있어 혹시? 몰라. 넌 몰라? 난 몰라. 어? 정재열이 강재희의 엉덩이를 만지고 있다. 뭐지? 가봐야겠다. 허! 어, 둘이 뭐해? 둘이 뭐해? 응? 어디가? 이게 무슨 일일까? 둘이 사라져버렸다. 이거 참, 점점 더 미스터리를 빠진다. 급하게 벌어놓은 정재열의 신발, 그리고 가지런히 놓아진 강재희의 신발. 그 둘이 있을 곳은 안방밖에 없다. 이게 무슨 일이지? 안 되겠다. 이 둘을 앉혀놓고 인터뷰를 해봐야 되겠다.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너희 둘이 헤어졌어? 우리 둘이? 아니. 잘 만나고 있는데? 근데 왜 그동안 제이랑 떨어져 있었던 거야? 우리? 부끄럽잖아. 카메라 앞에서. 그거 나가 싫어해. 맞아, 그런 거 좀 싫어해가지고 우리가 원래 좀 그래. 몰랐어? 그대로 딱 정지하면 딱 해봐. 그런 것이었다. 눈 깜빡거리면 안 돼. 그런 것이었다. 잠깐 다시 한번 시작. 그런 것이었다. 그 둘은 단지 3개월 만에 공개 연애를 비밀 공개 연애로 바꾸고자 함이었다. 이 둘의 비밀 공개 연애 우리 모두 응원해볼까? 시발 이게 맞나 모르겠네. 다시 갈게. 다시 갈게. 그런 것이었다. 이 둘은 헤어진 게 아니라 3개월 만에 커플의 모습을 드러내기에 부끄러웠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이 둘의 비밀 공개 연애. 앞으로 걱정 말고 응원해주자.